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70%로 올라온 거예요. 질량의 법칙으로 70%. 시간적으로는 몇십 년밖에 안 되는데 질량의 법칙이 70%가 이 지구촌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아주 빠른 시간에 엄청난 팽창을 했죠. 팽창이 뭐냐? 지식 팽창이에요. 2차 대전 이후로 지식 팽창을 했어요. 그래서 일찍이 우리는 알았든 몰랐든 감을 잡았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배워야 산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2차 대전 안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배워야 산다 없어요. 살추수를 마여야 산다예요. 입 한 개 더 먹고 사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이 딱 끝나고 나니까 그 어려운 속에서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최고 가난한 나라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세계에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그때 우리밖에 없어요. 인류에서 최고 가난할 때 배워야 산다 그랬어요. 배워야 산다. 아는 게 힘이다. 이 소리를 우리만 했어요. 부모님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전부 다 우리 자식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지식을 갖추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질량이 우수한 우리가 지식을 갖췄는지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갖춰갖고 어디까지 왔느냐? 70%까지 올라왔습니다. 70% 올라올 동안에 어떤 나라는 돈을 많이 벌었고 어떤 나라는 기술을 많이 가졌고 어떤 나라는 어떤 환경들을 힘을 가졌고 이렇게 전부 다, 다 일어난 나라들이 전부 다 골고루 일어났어요. 금융을 좌우지하는 나라도 있고 무기를 많이 이렇게 생산한 나라도 있고 모든 방법으로 전부 다 국제사회가 몇십 년 동안 노력해서 일어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일어났냐? 지식인을 최고 많이 배출했다라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해동 대한민국입니다. 왜 우리는 돈을 많이 안 벌고 왜 지식을 많이 갖춰갖고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인류는 사람이 필요할 때거든요. 돈이 필요할 때가 아니에요. 돈은 인류의 천지창조 이래로 이만큼 많이 만들어 놓은 적이 없어. 이 돈은 누가 쓰느냐? 인재들이 이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가 가지는 게 아니고 이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사회를 이만큼 발전을 시켜갖고 힘을 갖춰놨어요. 이 힘을 운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어야 된다는 거지. 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추어서 골고루 일어나서요. 저주 튀어나도록 애국처럼 노벨 평화상은 못 탔지만 평화상 한 사람 탔나? 이상하게 타서 그렇지. 이게 뭔가를 우리는 아무도 구체적으로 뭔가 뛰어나지는 못했지만 골고루 갖춘 사람들이 여기에 꽉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느냐, 어떤 길, 길을 찾아서 어떻게 가느냐 따라가지고 엄청난 변화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난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민족이 아니고 돈은 기본만 우리가 쓸 것만 있으면 되고 돈은 국제사회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금은 보아도 천지창조 이래로 땅의 속에 있는 걸 이만큼 많이 끌어올린 적이 또 없어. 세상이 필요한 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쓸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세계 금융에서는 이 돈 쓸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난리고 이제는 세계 금융에 앞으로 우리 돈을 맡기 놓으면 얼마씩 한 달에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보관료를 주면서 맡겨야 돼. 앞으로 인류 사회가 돈을 맡겼다고 수입을 주는 게 아니고 맡기면 보관료를 줘야 돼요.
그만큼 돈이 많아. 근데 쓸 사람이 없네. 세계는 이래서 마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에? 세계가 지금 마비되고 지금 전부 다 이렇게 가는 이유가 이 돈을 쓸 사람이 안 나와서 돈은 쓰려고 만드는 거지 묶어두려고 만드는 적이 없어요. 근데 돈 쓸 사람이 안 나와. 이게 누구냐? 해동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면 지식만 잔뜩 갖춰가지고 딱 있다가 보니까 요 3대 7의 법칙으로 70%의 따과가 머리 위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인들이 움직여갖고 빛나게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 세상 제일 위로 올라가요. 세상에 있는 돈을 쓸 수 있는 지혜로 열어서 우리가 바르게 하는 길을 찾았다면 그 돈 쓸 수 있는 돈은 인류에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걸 못 써요. 우린 지금 요 가독이 와 있어요. 인류에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살 건가? 우리나라밖에 모르고 살 건가? 이 나라에 지식인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 너희들이 너희들 일을 못 찾으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무의도식자가 돼요.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무의도식을 하면 이 세상에 도인이 제일 많은 나라라서 지식인이 다 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질 좋은 사람은 쓰는 것도 굉장히 질 좋은 것만 써요. 그러면 무의도식을 해. 그러지가 무의도식 하는 게 다리 밑에서도 자도 되는데 지식 갖춘 사람들이 무의도식을 하면 집도 좋은 집에 쳐 자요. 어? 아 그리고 왜 요새 그 가구 같은 거 싸구리를 사는 게 아니고 뭐 이게 좋은 거 메이커 뭐 어대째 뭐 이래가 뭐 몇 천만 원짜리 이런 거를 침대도 들어가고. 상 한 개 보니까 3천만 원 하대요, 밥상이. 그러다가 뭐 꿀 발린 맛이 나는지, 네. 백성들한테 그거 할 줄이면 깜짝 놀래요. 그런 걸 쓰면서 아주 무의도식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백성들은 무도식자들이 이만큼 쓰는 게 전부 다 달러로 전부 다 이렇게 쓰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이걸 달러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야지만 수입을 한 개라도 해오고 사니까 우리 백성들은 달러 벌기 위해서 전부 다 허리띠 쫄라매갖고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쓰는 사람은 이 무도식자들 지식인들이 다 쓰네. 지식인 근달들. 지식인이라면 딱 근달 돼요. 할 일을 못 찾으면. 이 근달들 다 먹이 살리려면 너 백성들은 죽었어, 지금. 딱 요렇게 되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우리 할 일을 찾아서 우리 길을 가면 거기서 엄청난 경제가 일어납니다. 그걸 갖고 백성들이 이때까지 고생하고 나를 키워줬으니까 잘 사는 길을 같이 이끌고 가야 되지 않는가?